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요즘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아주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주식이랑 사랑에 빠졌는데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랑 연애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많이 해볼수록 늘고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리고 적당한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난 이에게는 절대 미련 갖지 말기.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는 현재 주식과 건강한 연애 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살짝 권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주식 연애 코치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투자의 신은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바로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할게요. 운영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운영형님이 이렇게 컴백하시니까 저도 너무너무 반가운데 오늘 운영형님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 궁금한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실시간 채팅창 으로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진단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어느덧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투자의 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더운 밤비님 잘 오셨습니다. 오, 원조 투자의 신이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이 좀 깜찍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조금 오글거리기는 했는데 깜찍하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요. 한강님 잘 오셨어요. 브레이너드 짱님도 오셨습니다. 운용용님 미국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라면서 또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면서 이 부분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샤이니즈백님, 마그마님, 또 풀꽃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용님께서도 오늘 저의 오프닝을 같이 네. 들으셨잖아요. 네. 운용용님께서는 굉장히 투자를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사실 아직 주식이랑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기보다는 살짝 썸 타는 정도기는 한데 운영형님께서도 좀 하다 보면 아 진짜 하기 싫다. 아 정말 어렵다라든지 약간 권태기 같은 시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많죠. 많아요. 예, 많죠. 그럼 요즘, 그런 시기들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요즘 같은 시장도 요즘도? 그런 쪽이죠. 예. 아. 너무 예. 답답해서 예. 개인적으로 야 이럴 때 저도 야 전문가가 맞나 할 정도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제가 아, 주식 진짜요? 경력 30년이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은 1년 중에서 아무리 또 강세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빠지는 날이 많습니다 약세장은 또 더 그렇지만은 근데 또 이때가 보면 지나가다 보면 항상 또 바닥이에요 힘들 때가 예.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그 주식과 연애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주식 시장을 좋아합니다. 저도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주식 격언에 종목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있거든요. 아, 결혼하지 말래요? 네. 한 종목에 썰려져 있으면 네. 그 종목 아니면 일단 버려야 되거든요. 한 종목과 계속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야 된다. 오. 네. 사랑은 영원하지만 네, 사랑은, 대상은 그렇죠. 계속 바뀌는 거죠. 네, 종목이라든가 한쪽에 한 종목 가지고 너무 네.
장기간 연애하지 말아라. 상처를 또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과감하게 버릴 때는 주식시장은 종목은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애까지는 괜찮은 거죠? 네, 그렇죠. 연애해야 그렇죠? 되죠. 주식시장은 저는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적성에 맞는 쪽이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쪽이지.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죠. 아, 정말 이제는 좀 때려칠까 싶기도 하고, 나는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너는 매일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느냐. 좀 원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자, 이 시간들을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질문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또 특별히 오늘은 운용형님이 이렇게 컴백을 하시면서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들도 함께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브레이너즈 짱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잖아요.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제도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밸류에이션을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얼마 전에 네. 제가 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오른쪽인 나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들, 현재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 애플, 그 다음에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시가총액이 지금 2,900조 원이에요. 어제 종가 기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400조 원, 아마존이 1,394조 원. 쭉 해서 주요 기업들, 난징 기업들 넷플릭스까지 해가지고 제가 10종목을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PER, PBR, ROE. 이게 이제 기본적인 투자 지표고. 네. 그 다음에 왼쪽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6조 원인데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지금 450조 원이거든요. 쭉 보게 되게 되면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할 때. 우리 시장은 나스닥 시장이 예컨대 10% 빠질 때 우리 시장은 3분의 1 정도 당되는 3% 빠지고, 반대로 올라갈 때도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이 3% 올라갈 때 우리 시장 1%밖에 못 올라간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장이죠. 그러네요. 간밤에 미 증시가 나스닥 시장이 4.7%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1% 언저리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이제 기본적 분석상 주식 시장의 하방을 결정하는 거, 하방, 주가 빠진 걸 결정하는 것 자체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PBR이거든요. PB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방을 결정하는 거는 ROE입니다. 자기 자본이율이. 그게 성장성이거든요. 근데 딱 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스닥 시장의 평균 PBR 10종목이 애플에서부터 넷플릭스까지 해가지고 맨 평균을 제가 구현하는데 11.6배입니다. 네. 이게 PER이 아니고 PBR이라는 거죠. 이게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서 몇 배만큼 거래가 되고 있느냐. 11.6배에 거래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보시면 PBR 몇 배죠? 2.6배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이게 시가총액 10종목 기준에서 본다 한다면. 근데 우리나라 실질적인 PBR은 1.0배입니다. 1.0배. 이게 지금 10종목이 차지하고,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1배. 그렇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5.2배. 예, 그러니까 신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1.0배 되는 수준인데, 그래서 자산이 가치 대비 좀 낮다는 것 자체는 탄탄하다는 거죠, 하방이. 하방이 탄탄하다. 쉽게 안 무너진다. 그건 기반이. 어쩌면 다행. 그렇죠. 근데 나스닥 시장은 11.6배니까 자산 가치가 엄청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PBR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장사가 잘 되면, 네. 장사 잘 되는데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 권리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쵸. 권리금을 듣고 왔는데, 권리금을 높게 주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죠? 폭망, 권리금 못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없이 들어가면 어때요? 프리미엄 없이 들어가면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나오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국내 네. 시장이 그렇게 안 빠진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나스닥 시장이 4% 빠지면 우리 시장 같은 코스피로 따지면 100포인트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예,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하방이 탄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네. 반면에 나스닥 시장이 고평가냐. 고평가는 네. 아니에요, 나스닥 시장이. 아, 왜냐면 그래요? 자기 자본율 ROE가 평균 맨 오른쪽에 보면 42.0이잖아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에서 보세요. ROE가 평균
20% 넘어간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SK하이닉스가 18.4입니다. 네. 예, 이거는 이 무슨 말이냐? 아, 그러네. 미국 시장이 400% 올라갈 때 우리 코스피 시장은 100%밖에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대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성장세 꺾이니까 나스닥 시장이 거품이 빠질 거고요. 예, 이런 차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시청자님이 네. 미국 시장에 빠져요 하셨는데 미국 시장은 빠져도 우리 시장 안 빠져요. 예, 그렇게 걱정하시면 그래서 우리 시장은 하방이 탄탄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높지만은 네. 전체 코스피 기준에서 2640포인트가 PBR 1배 되는 수준입니다. 최악의 경우 제가 우리 시장이 빠지면 얼마까지 빠지냐 얘기할 때 0.9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0.9배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 1.0배라고 했으니까 260포인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악의 경우. 그거는 이제 금융 위기 수준이라든가 이제 그 정도 가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 망하고 약간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돼 있을 때. 그 정도 빠지는 가격 지수가 기본적 분석상 2,300, 450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단기 순위 자체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부분들이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샤이니즈 백님께서도 PBR 이해가 확 됩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인사도 해주셨는데요. 지크님, 운영형님 나오십니까? 라면서 인사해 주시네요. 앞으로 계속 함께 해줄 수 있을지는 오늘 시청자분들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또 운영형님께 질문들 계속해서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운영형님께서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현재 시장의 포인트, 대응 전략을 좀 어디에 잡아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대응 전략은 현재는 변동성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서 제가 지수는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하방 충분히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따 좀 시장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등락 구간이고요. 네. 시장이 가더라도 뭐가 가느냐? 시장 자체가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실적 중심의 차별화 장세거든요. 실적이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신 분한테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자제가. 네.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에 좀 머리 아프신 분들 있거든요. 주식을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지금 기회라고 봐요. 예. 이게 워런 버핏이 저는 이제 워런 버핏의 투자관을 추정하는 쪽인데 기업 가치 분석적인 네. 측면에서 워런 버핏이 이런 국면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시장을 전망하지는 않는데 네. 굳이 시장에서 워런 버핏이 투자 비중을 늘리고 빠져나가는 시점을 뭘로 잡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공포의 주식을 산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자기는 마켓 타이밍이 없다. 시장을 잡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렇지만은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 자체는 남들이 공포스러울 때. 딱 지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사람 입장에 본다 한다면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리스크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변동성이라는 자체가 주가 떨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 본다면 가치가 상당히 낮아진 거거든요. 싸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스러울 때 결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기업의 가치. 네. 그 시점을 진입의 기회로 보는 거 있는 거고 반면에 남들이 욕심부릴 때 정말로 더 수익을 더 내려고 욕심부릴 때 그때를 빠져나오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투자가들이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제가 아직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느낄 시점까지 왔어요. 맞아요. 네, 이미 왔어요. 살짝 오고 네. 있어요. 만약에 한창에 또 투매가 나온다면 그때 공포스러울 겁니다. 맞아요. 그때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야 된다. 네,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그렇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런 쪽에서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게 방어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저금리 시대니까 물론 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국면이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저금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방어적인 투자가들한테는 제가 이제 배우의 산다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2016년도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다음 2019년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때 1800까지 내려올 때라든가 그럴 때 1800포인트 제가 이제 주식의 저축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배우의 산다를 했을 때 네. 정말 시장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투자를 해라. 방어적인 관점에서. 이런 분들은 뭐냐. 나는 정말 원금을 잃고 싶지 않아. 그렇죠.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원금을 지키고 싶어. 수익보다는. 네. 은행에 넣어놔봐야
금리 세금 떼고 나면 2%도 안 나오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PBR의 낮은 종목. 앞서 제가 PBR의 낮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방이 지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주가가 안 빠진다, 웬만해서는. 안 빠진다. 예. PBR이 낮으면서 고배당주에 투자하라. 고배당주가 지금 4% 5% 되는 주식이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 중에 제가 보는 50개 이상 됩니다. 작년도 평균 배당 수익이 1.9%였는데 네네. 은행 증권주들은 대부분 4% 5% 이상이고요. 예. 뭐 철강주 같은 건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하방이 지지가 되면서 배당주 4% 5% 되는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들 종목이 만약에 좋아지면 주가가 100% 가는 종목 나오거든요. 그러면 배당 받지 말고 팔아야 되겠죠. 예.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방어적인 투자자고요. 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면 저는 이제 이걸 좀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는데 실적 성장주에 투자하라. 예, 실적 성장주에 투자하라. 이게 실적이 좋으면서 성장하는 주식들. 예. 가장 확실하죠. 미래 가치 측면에서. 제가 표를 좀 보시게 되면 보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제가 실적을 다 1분기 때 실적을 다 체크를 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실적을 리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예상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예상 실적 상향 실적이 나왔고 좋게 나온 업종은 은행, 의류, 정유, 철강, 해운, 자동차, 종합상사 쪽이에요. 오, 그래요? 예, 이상 이쪽입니다. 의류가 잘 나왔네요. 아, 의류 엄청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오늘 주가 빠졌지만. 그 다음에 안 좋은 쪽은 증권, 화학 쪽에 NCC 계열, 그 다음에 건설 쪽에, 예, 그 다음에 조선 쪽은 다 어닝 쇼크입니다. 이쪽은 피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PCB 기판, 그 다음에 의료기기는 그래도 안 좋은 쪽은 네. 게임, 화장품, 통신, 장비. 이쪽이거든요. 근데 저 업종이 안 좋다 하더라도 화학 업종 내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롯데 정밀화라든가 송원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업종 내에서 차별화라는 거죠. 차별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다음에 나도 업종이 좋은 종목에서 종목을 골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닝 쇼크 기업들. 네. 지금은 그래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 중요하지만은 사는 사람들을 골라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안 좋은 업종의 실적 쇼크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대표적으로 뭐냐. 화학업종 중에서 대한유아, 롯데케미칼, NCC 계열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 적자잖아. 롯데케미칼 같은 게. 롯데케미칼은 생각보다 시점은 좋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가이던스가 2천억대, 3천억대에서 계속 하향 조정된 상태였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수주 모멘텀이 있지만 수주 모멘텀은 만약에 네. 경기가 꺾여버리면 네. 수주 모멘텀 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 당장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조선 수주 소식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해 초만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그럼 수주 어떻겠습니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죠. 그럼 네. 또 조선업종 적자 때문에 재무 내용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 많이 빠졌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사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에 적자 확대입니다. 2천억, 4천억 적자 났거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 뭐 리오픈 얘기 나오지만 저는 리오픈 쪽이 화장품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들 리오픈을 굳이 본다 한다면 이따 얘기했지만 의류 쪽에 사야 되는 거예요. 화장품 쪽에 의류? LG 생활건강 같은 어닝 쇼크잖아요. 예, 쇼크입니다. 코스믹스 쇼크고. 벨지아집 비싸고. 그다음에 게임 중에서 크래프톤이라든가 NC소프트는 좋게 나왔지만 네. 카카오게임즈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유메이드라든가 전부터 다 쇼크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게임 종목들은 리오픈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안 좋아요. 그러면 실적도 안 좋고 향후 전망치도 안 좋습니다. 게임 종목은 무조건 피해야 되죠. 이런 것들 이래저래 좀 지금 그렇게 네. 긍정적이진 않네요. 확실히. 네. 그다음에 5G 장비 종목. 작년도도 좋다고 그랬었는데 안 좋고 올해도 1분기 때도 다 적자입니다. 대부분 다. 올해는 좀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 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작년에 네. 올해 하반기 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문제는 상반기 때 적자 나면 하반기 때 좋아져봐야 밸류 자체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좋은 종목들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PER 2배, 3배짜리도 못 가는데 그런 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면 그러면 앞서 좋은 종목은 어떠냐? 그래. 이런 것들이죠. 이게 중요하죠. 예. 네, 네. 이런 쪽에서 또 이제 의류업종. 네. 간밤에 그 미국의 타켓이라는 회사 소매업체 시장이 안 좋아서 거저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던 주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OEM 의류업체들은 엄청 좋습니다. 예. 영업무역 한세실업과 한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게 나왔던 뭐 힐라홀딩스 같은 것도 좋고 다 실적들이 다 의류업종은 전부 다 서프라이즈예요. 한 7, 8개 종목들이 다. 예.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리오프닝 진행되면
의류에 사들은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옷 사야죠. 네. 나가야 돼.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제가 밸류까지 네. 표를 구해놨지 않습니까? 네. 5점이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은 뭐 요즘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이 되면 복구 때문에 유시까지 부각되고 있는데 진성 TEC 괜찮고 그다음에 정유 쪽은 알다시피 다 좋고 철강 쪽 동국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라 다 실적 좋게 나왔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때도 못 가고 있는데 주가는 PR 2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PR 2배, 3배짜리가 못 가는데 조선업장 같은 경우 적자난 회사들이 가겠냐 이거죠. 2024년, 25년도 가야지 PR이 15배, 20배 되는 회사들인데 예, 그다음에 앞서 이제 통신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 때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PR 20배 이상이거든요. 예, 이런 그러니까 이런 현재 시장 금리 국면에서는 PR이 낮은 저평가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운주는 다 좋습니다. 대한해운, 페노션, 예, 그다음에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해운주 쪽이거든요. SM상설 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사주식 LX인터넷,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DB아이텍,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이 잘 나가고 있는 후성. 네. 주가가 싸거든요. 가는 이유가 2차전지 PR 지금 1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예, 그다음에 패키지 기반 쪽에 심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들 다 좋죠.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의료기기회사들도 다 좋습니다. 이들 쪽이 예, 변동성 국면에서 실적이 성장하고 네. 결국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은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좋을 가능성이 커요. 예, 1분기 실적 자체가 바로미터가 좀 되는 거거든요. 1분기에 안 좋았다가 2분기부터 갑자기 실적 터널라운드를 한다. 예, 그런 종목도 있지만은 1분기 때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도 1분기 때가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코로나 국면이 그래도 좀 반영되는 시점이고 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안 좋은 쪽입니다. 근데 안 좋은 국면 쪽에서 좋은 회사들은 1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있어서, 네. 1분기 실적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근데 은행업종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가 뺐던 이유 자체가 좀 네.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경기가 꺾이면 부시채권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유회사 같은 게 실적이 좋지만은, 예.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유가가 네. 안정을 찾으면 네, 이런 것들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좋아도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앞서 이제 의류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 국면 쪽에서 좋아졌으면 리오픈 진행이 되게 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좋았고 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 섹터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운영님께서 보는 아, 이 종목들은 좀 괜찮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해볼만 실적 성장주를 이제 몇몇 종목을 제가 딱 추려봤는데 네. 뭐 업종 섹터들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류업종 중에서 영업무역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저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네. 숫자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불안할 때 기업 가치를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눈에 약간, 보이는 거. 그렇죠. 영업무역 그렇죠? 같은 경우가 작년도 영업이익이 4,400억인데 올해 6,850억입니다. 이 회사가 코로나 이전에 영업이익이 1년에 2,800억, 3,000억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20년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2020년도 이 회사 영업이익이 2,800억 정도 될, 3,000억이 안 됐을 건데, 작년도에 4,400억, 올해 6,800억입니다. 근데 지금 PR이 올해 예상치 4.3배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탔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해서요. 오늘 기회였네요. 예, 예. 그 다음에 대한해운. PR이 지금 3배입니다. 영업이익의 가이던스가 238억인데 700억이 나왔거든요. 이게 실적 지하 추정 실적 이거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조선주보다는 제가 해운주를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조선주는 적자인데 예, 해운주는 수주가 봐서 물론 이제 2023, 4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겠지만 근데 예, 결국은 해운업황이 좋아져야지 조선업황이 좋아지잖아요. 선행지표 성격이거든요. 아, 왜냐면 운임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해운 선사들이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운임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행지표가 해운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 살 바에 해운주를 사야 된다. 그런 시각이고 이게 PR이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올랐지만은 다섯 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다음에 DB아이텍 같은 경우는 뭐 이 회사가 2020년도 같은 영업이 2천억짜리 회사가 네. 작년도 3,990억 났고 4천억 났고 올해 지금 7천억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파운드리 가격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TSMC가
3분기 때도 10%에서 20% 정도 가격을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물량이 다 올해까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올해 무조건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PR도 지금 5배 되는 수준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10배 되는 수준이니까 8배, 9배니까 그런 부분. 이제 후성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작년도에 580억인데 올해 2천억이 넘어가고 네. 지금 PR이 11배인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PR이 지금 40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4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뭐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패키지 기판 쪽에 심텍, 코리아 서킷트, 혜성 DAC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들 종목들은 제가 다 방송에서 얘기했던 주식들이에요. 1년, 2년 전부터요. 뭐 계속 얘기했던 주식들입니다. 좋아 주식들이 계속 가는 주식인데 지금도 실적이 좋아 올라왔지만은 맨 오른쪽에 PR 보시게 되게 되면 그렇죠. PR 보게 되면 다 3배, 4배 네. 되는 수준이잖아요. 올해 실적을 본다 한다면. 그렇죠. 후성 같은 경우도 올해 11.5배 되는 수준이니까. 심텍도 주가가 200% 올랐지만 PR 6배 되는 수준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변동성 국면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갖고 있으면 그래도 두려움이 덜하다. 든든할 것 같아요. 제가 적절한 종목, 불확실한 종목 갖고 있으면 저도 정말 고민스러워요. 스트레스 받고. 왜냐하면 기대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 믿을 만한 언덕을 찾아야 된다면 결국 실적밖에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말고 눈에 종목, 보이는 그렇죠. 거 종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네. 왜냐하면 시장 전망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종목 분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추려지고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내가 방향성을 좀 가닥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좀 잡힐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그 종목들 잘 찾아보고 지금 변동성이 그 생긴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또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지금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까요? 시장까지 뭘까요? 시장 전망이요? 일단은 중요한 것 자체는 일단은 저는 추가 하락은 크지는 않다. 크지는 않다. 아까부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현재 이제 앞서 이제 PBR이 2640기준에 1배 되는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1배가 앞서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을 때가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0.788까지 떨어졌거든요. PBR. 8. 근데 이제 많이 그렇게 된다 한다면 네. 20% 정도 빠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악 경우. 근데 그렇게 안 빠지는 이유 자체가 저는 이제 박종훈 형이 이제 시장을 볼 때 이제 뭐 어떤 차트보다는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이 안 떨어지기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 올해 실적 전망치 앞서 이제 1분기 실적을 좋게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연간 실적이 지금 상향 조정돼가지고요. 단기 수익이 184조 원입니다. 작년도 160조 원인데. 예.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에 경기가 급속히 안 좋아지면 실적 단기 수익이 약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1분기 때 일정이 좋게 나오면 그렇게 하향 조정되지 않거든요. 184조 원이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게 실적이 따라지면 주가는 그렇게 쉽게 안 빠지거든요. 하방이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184조 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자기자본율 앞서 제가 PBR이 1.0배가 2640이라고 썼는데 자기자본율이 ROE 지표거든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10.3입니다. 그게 이제 나스닥이 40이라고 했잖아요. 나스닥보다 낮은데 우리나라 10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이익률 자체가. 그만큼 이익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당장 주가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다시 제가 전망치를 좀 말씀드리면 시장을 보면 네. 저는 제가 시장 전망을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저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직전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거다. 지난 5월 12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2546까지 내려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560포인트 정도는 하방이 좀 지지가 된다. 설사 제가 예상한 지지가 지난번처럼 잠깐 내려간다 한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됩니다. 그 리바운드 되는 기간이요.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 3일 길어봐야 일주일 이상 안 걸립니다. 맞아요. 예,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1400포인트 빠졌다가 일주일 2주 만에 1600, 1800까지 왔습니다. 그런 장이 나옵니다. 이게
가급적 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저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 자체는 하방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주가 올라갈 때 사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산다. 그렇죠. 예. 근데 2780, 2800까지 간다. 그때는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그때 수익 안 납니다. 예. 이미 다 올라. 예,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올해 대체로 증권사 시장 전망 목표치가 3000포인트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증권사들이 하반기 때 전망치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네. 원래 연초에는 올해 한 3300 정도까지 나왔는데 저도 한 3200에서 3300을 했었던 예상했던 건데 작년 연말 정도에 현재로 봐서는 3000포인트도 좀 버거워 보일 쪽이 있거든요. 근데 2800 사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2600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빠지면 10% 위로 올라가면 15% 20%입니다. 많이 올라가면. 예, 그리고 주가 빠지면 그만큼 기회가 열리는 거고요. 주가가 확인하고 사게 되면 수익 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주가 빠질 때 오늘 아침에 6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0포인트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60포인트 빠지더라고요. 결국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예, 그게 앞서 우리 시장 쉽게 하방이 안 열린다. 그래서 역발상 주가 빠질 때 사야 하고 올라갈 때는 따라 사는 매매는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역발상 네. 투자라는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도 따라주지 않는 종목들, 기업 가치도 없는 회사들, 테마주라든가, 뭐 바이오주라든가, 시체가 없는 주식들, 가치가 없는 주식들 그런 종목들은 역발상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가치가 있는 주식들, 코스피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이 지금 거의 8조 원입니다. 역대급이거든요. 이게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모임이죠. 많이 팔아놨다는 자체는 외국인 투자할 때 아직도 시장을 안 좋게 보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반면에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서 주가가 안 빠진다. 이런 부분.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침에 약간 파는가 싶었는데 선물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안 빠진다. 청산하게 되면 주가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다. 이게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죠. 반전 모멘텀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경기로 쏠려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이제 지나갔습니다.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물가가 안정을 찾는 거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 부분과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면 그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예. 특히 두 번째 중국의 봉쇄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당분간 변동성 장수인데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실적 성장주밖에 없다. 예.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관심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쪽에서 IT 철강 해운 상사, 2차전지, 패키지 기판, 의료기기 쪽에서 일단은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좀 시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찍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2600을 기준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면 또 겁내고 또 올라가면 아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도 없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운영님께서 우리 시장 하방이 지지가 된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 해서 어떻게 똘똘한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떤지 또 밸류적인 부분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포트 정리하시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조금 더 주목하신다면 조금은 좀 더 든든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운용형님이 투자의 신에 이제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그런지 어디서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이 지금 채팅창에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샤이니즈백님께서는 운영형님 만세라고 외치시면서 운영형님 말씀을 드리니까 기운이 납니다 라고 또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오렌지님께서는 아 박준현 운영형님 오늘만 계신 건가요? 매주 목요일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영형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제가 전달을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이 운영형님의 이야기에 초집중해서 듣다가 보니까 채팅을 안 하게 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운영형님의 강의 여러분들 모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풀어드리는 시간 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채팅창에도 집중해 주세요. 궁금하신 부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되고요. 전화 더더욱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동동님께서 아시아나에 대한 궁금증을 올려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8,4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아시아나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건가요? 합병 문제, 독과점 때문인가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자, 아시아나 항공 오늘은 18,1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과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 이 종목이 참 생각보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4월 한 달 내내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합병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아시아나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아시아나는 일단은 저는 제가 21,000원대에 사서는 안 된다는 주식 합병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항공주 관련 종목들이 리오픈 관련해서 뭐 아직은 모멘텀 살아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리오픈 관련 이슈는 끝났다고 봐요. 결국 이제 리오픈 관련 종목들도 결국 실적이 펀드멘탈 따라져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항공주 실적을 보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은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아마 가이던스가 5,800인데 아마 7,000원 넘게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죠. 아시아나 항공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 뭐가 문제냐면 네. 아시아나 뭐가 문제냐. 이걸 이제 투자가들이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현재 지금 그 대한항공, 한진칼 쪽에서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참여합니다. 유상증자. 그게 금액, 제가 발행 주식수가 얼마냐면 제가 1억 3천만 주예요. 1억 3천만 주가 예사가 상장 주식 된다고 생각하셔서 밸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예사가 지금 발행 주식수가 얼마냐면 7,400만 주예요. 네. 그러면 2억 주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거 2만 원에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2만 원에 사면 시가총액이 4조 원짜리잖아요. 네. 4조 원짜리입니다. 이 4조 원짜리면 예사 이익을 얼마에 놔야 되겠습니까? 항공주가 평균 PR이 10배 정도가 좀 되는데 얼마에 놔야 되겠습니까? 단기순이익이 4천억이 이상이 나야 되거든요. 날 수가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단기순이익이 4천억 이상 쉽게 나지 않거든요. 단기순이익이.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종목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과거에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 해가지고 발행 주식수가 아마 2억 주가 아마 삼성중공업이 지금 삼성중공업 똑같이 됩니다. 삼성중공업도 제가 조선 중에 사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도 계속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발행 주식수가 8억 8천만 주예요. 이게 보세요. 이 회사가 2억 주였는데 삼성그룹에서 대규모, 왜냐면 자본 잠식당했으니까 증자를 하면서 유통 물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 주식이에요. 이건 주식이 아니라 뭐냐. 채권 같은 주식이에요. 그럼 대한항공도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 아시아나. 식으로. 예, 아시아나항공도. 네. 예.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시적 장세 전개가 된다 하더라면 계속 흘러내릴 수 밖에 없어요. 이건 기업의 가치 관점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발행 주식수가 한진 중공업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1억 3천만 주를 출자 물량이 들어온다. 물론 그 돈이 들어오면 재무 내용 자체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은 자본금이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자본금이 네. 아마 2억 주가 될 겁니다. 자본금, 2조 원이 될 거예요. 2조 원이요. 현재 자본금이 1조 원이거든요. 3,700억인데 지금 1조 원으로 돼 있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발행 주식수가 지금 2억 주가 되는 거거든요. 자본금이 3배 늘어난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주주의 가치 입장에서 보면 발행 유통 물량이 지금 너무 많이 2배, 7천만 주가 2억 주가 되는 거니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무조건 파셔야 돼요. 그랬어요. 이거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대한항공도 저는 주가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항공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데 대한항공은 시가총액이 10조 원입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 이전에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조 원이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 안 하시거든요. 네. 가격만 생각하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기업의 가치를 볼 때 네. 주가를 보지 말고 현재 주가를 보지 말고 대한항공 27,000원, 28,000원 주가 싸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가총액이 2조 원짜리가 10조 원 늘어난 걸 모르고 10조 원 발행 주식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볼 때는 주가를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봐라.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죠. 그 정도까지. 현재 보아서는 현재 발행 주식 그렇게까지 들여다보기에는 현재 1조 3천억인데 왜 1조 3천억인데 1억 3천만 주 계산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3조 6천억이거든요. 3조 6천억에서는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뭐 가격 저는 뭐 빨리 파시 반등 리바운드 나올 때 파셔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지금 다른 거 다 빠졌으니까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이 합병 문제에 대한 포인트 그 뒤에는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라는 이슈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앞으로도 조금 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해드렸고요.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그 종목의 한 단면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뒷면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체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죠. 저희 투자의 신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또 전화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둘게요. 지금 너무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또 빠르게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밤늦게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박 선생님 그래가지고요. 네. 전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형님과 함께 어떤 종목을 좀 해결해 드릴까요? 효성 TNC.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네,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71만 2천 원에 네, 비중 30%예요. 71만 2천 원에 30%?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 작년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네네. 하신 거네요. 아이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종목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좀 빨리 네.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계속 빠지다 보니까 제가 못 팔고 이제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못 팔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 추가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많이 오늘도 빠지고 있는데 그거 좀 추가 매수를 더 하면 어떨까 싶고 저 그냥 이걸 제가 좀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더 이제 가져가서 조금 손실도 좀 줄여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고 싶은 생각을 네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전망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 네. 운영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아, 예, 작년도에 사셨죠? 작년도. 네네. 예, 언제쯤 사셨죠? 7월에 매수하셔서. 그렇게 아주 높게 산 건 아닌, 7월에? 아유, 70만 원인가 작년에... 높게 사셨구나. 높게 샀어요. 예. 이 종목이, 스판넥스 회사잖아요. 스판넥스 주 수요처가, 탄력적인 거, 스타킹이라든가 운동복 쪽에, 쪽에 많이, 소재 쪽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국면 쪽에서 이제 개인 운동들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골프라든가 그래서 운동복 아웃도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스판넥스 가격도 상당히 강세 초강세를 보이면서 그래서 작년도 이제 코로나 국면 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대박을 터뜨린 쪽이죠. 예.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1분기 실적이 그 발표가 됐는데 아마 영업이익이 1,900억 나왔을 거예요. 작년도 1분기 때 한 2,400억이니까. 한 20% 정도 감소를 했네요. 일단은 이번에 작년도 이제 효성그룹들이 워낙 잘 나갔거든요. 작년도에 효성그룹주들이 거의 독보적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네, 네. 거의 뭐 200% 300% 올라갔습니다. 효성 TNC, 현성 첨단 소재, 효성 중공업까지 해가지고 다 효성 화학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을 딱 뜯어보면 효성그룹들이 다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다 효성 화학 같은 게 적자가 나왔고. 그나마 그래도 효성 TNC는 20% 정도 감소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스판넥스 가격이 중요한데, 여기서 스판넥스 국제 세계 글로벌 시장이 1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권에 있는 회사가 이제 국내 쪽에 이제 TK 케미칼 앞서겠다시피 SM 상선 지분 갖고 있는, 지금 이제 해운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상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스판넥스 가격은 많이 좀 조정됐지만은 강세가 유지가 좀 돼요. 그래서 실적은 급격히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일단 실적은 피크아웃 쳤다는 거죠. 실적이 피크아웃 쳐버리면, 주가가 일단 밸류가 싸더라도 주가 못 가요. 약간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철강업종을 찾고 얘기하는데, 철강업종이 경기관리정부 실적 다 좋게 나왔거든요. 작년도 거의 버금가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도 주가가 못 갑니다. 이제 네. 약 경기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기업 펀드멘탈 측면을 본다 한다면 효성 TNC, 지금 뭐 아마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R 4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 엄청 싸죠. 예, 근데 앞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태반이니까.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뜯어보면 정말 주가가 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안 보면서 이제, 나무를 안 보고 숲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보면 겁나지. 보면, 아, 주가가 올라갈 때문에. 근데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효성 TNC라든가 관련 종목들 주가 싸거든요. 근데 주가 평가를 못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스럽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주가로 봐서는 펀더멘탈 분석적인 박준영 의원 가치 스타일로 봐서는 주식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건데.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트렌드에 안 맞고, 경기 관련 종목들은 모멘텀이 꺾여서 실적 피크아웃 쳐보면 주가 못 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관망이죠. 관망이죠. 예,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하기 좀 그래요. 오늘 신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근데 뭐 스판넥스 부분 자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 자체는. 예, 그래서 좀, 반토막이니까 딱 반토막에서는 매수해야 되거든요. 비중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30% 모양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고 가라고만 하고 싶어요. 저는 굳이 그래서 제가 화학업종 살아갈 때 제가 뭘 살아갔냐면 송원산업을 살아오거든요. 송원산업은 실적이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PR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지금 24,0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럴 때는 좀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요. 한 종목 가지고 계속 물려버린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화학업종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송원산업이 주가 싸다. 왜냐하면 송원산업 왜 그러냐면 이게 사학업종은 이건 결국 스판넥스 가격을 제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상하기 쉽지 않아요. 소기약 제품 가격도 전반적 약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서 제가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주요 제품 자체가 산화 방지제거든요. 산화 방지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이제 소기약 업황과 관련된 것들은 공급 물량 때문이거든요. 워낙 중동이라든가 중국 중심으로 해서 설비 가동률이, 투자 부분 자체가 이제 가동이 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인데, 근데 산화방지제, 송원산업과 같은 산화방지제는 어떤 성격이냐. 증설이 되고 공장 가동률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산화방지제 수요는 증가됩니다. 그리고 공장 증설, 공급 과잉에 여기저기 시설 투자에 수혜주예요. 다른 경쟁회사,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아 같은 경우는, 경쟁회사들이 물량 출하가 되면 공급 과잉 때 제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악재인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독과점이거든요. 바스프라는 회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50% 1위고 송원산업이 25% 30% 되니까 두 개 회사가 어느 정도 담합이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산업방지 수혜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업황과 무관하게 좋아질 수 있는 수가 송원산업이요. 송원산업 차트 볼까요? 요즘 뭐 주가가 이제 28,000원 지금 조정 받았으니까 주가가 같은 밸류로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엔 실적 성장주거든요. 차트가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실적 성장주나 저는 계속 실적 우상향하는 거. 593억, 680억, 작년도 1057억, 올해 2004억, 내년도 2066억으로 잡혀져 있는데 1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PR이 지금 4.1배잖아요. 4.1배. 그렇죠. 싸니까 PR 싸고. 그다음에 PBR은 PBR 아마 1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래서, 효성, TNS는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그냥 매도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으시고, 또 비중도 30%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신체점 깨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일단은 제가 보기엔 48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는 30%니까, 다른 종목 쪽에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네? 추가 매수는. 지금 비중도 조금 무거우시고, 그래서. 예, 그렇죠. 일단은, 제가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락, 신저가 나온 종목을 제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30%니까 제가. 맞아요. 15% 20% 된다 한다면 5%라든가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여기다 40% 정도 늘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주식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효성 TNC. 앞서서 종목과 결혼하면 안 된다. 여러 종목과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서 연애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 종목하고는 좀 진하게 깊게 연애를 하신 느낌이 있네요. 좀 마음도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보유 의견 함께 전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한 가지 더 볼게요. 후성입니다. 운영형님, 준호님께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후성 뭐 최근에 너무 강하죠? 오늘도 잘 올라왔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실적 성장주 그 2차전지
카트 안에도 이제 후성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매수문이거든요. 예, 저는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후성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네. 일단은 오늘 보면 금리 인상 국면인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가장 빠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실적 성장주들은 그래도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 수소차라든가 가격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소는 제가 앞으로 3년, 4년 이후에 실적 좋아질까 말까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에 앞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자기 자본이익이 40% 정도 될 때까지 성장주예요. 저는 나스닥 시장도 그렇게 안 빠진다고 봐요. 앞서 제가 밸류를 다른 종목 체크 안 해봤지만 예컨대 우리나라 네이버가 PR이 지금 30배거든요. 30배, 40, 네. 30배 넘을 겁니다. 카카오라든가. 아까 표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 PR이 20배예요. 예, 우리나라 주가들이 일부 좀 비쌉니다. 근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이 28%예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 자기 자본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주가 못 가는 거예요. 예, 같은 뭐 완성차하고 뭐 소재 쪽이지만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자 후성은 2차 전지 쪽에 그래도 이번에 2차 전지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서프라이즈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뭐 최근에 잘 가고 있는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저 실적 작년 일부는 약간 작년보다 하이한 실적이면 될 것과 강해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작년도 대비 실적 계속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가치주가 못 간 이유 자체가 경기가 꺾여버리면 가치주가 실적 더 안 좋아져 버리거든요. 근데 성장주는 어떠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성장성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떨어지겠지만은 성장을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대세인데 성장률이 다만 그렇죠.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 보시죠. 그래서 네. 후성은 어떠냐? 후성이 이번 실적의 가이던스가 398억인데 아마 520억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20% 넘게 나왔거든요. 네, 넘게 실적이 좀 나왔던 예산인데 회사가 이제 앞서 이제 표를 보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PR이 11배 어제 기준으로 오늘 주가 떴으니까 12배. 근데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지금 PR이 몇 배냐? 이 회사 전해질 기업이니까 네. 전해질 관련 뭐 동화 기업이라든가 천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PR이 40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주가 싸다는 거죠. 물론 예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과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예사가 2차 전지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PR 20배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럼 주가가 적정 주가가 얼마 나오냐? 예사 주당 EPS가 2,000원이거든요. 최소한 4만 원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올 때는 진입하게 되면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후성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요 들어가는 타이밍만 적절하게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또 한 시간을 꽉 채워봤습니다. 벙벙님께서 아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연장방송이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쉽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라는 인사도 해주셨고요. 샤이니즈백님께서는 운용형님 고정시켜주십시오. 매일 뵙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자 과연 다음 주 목요일에 운용형님이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다음 이 시간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까지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